올해는 길어진 폭염과 줄어든 후원으로 쪽방 주민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는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대구 지역 인권단체들이 연계한 반빈곤 네트워크가 대구시의회에서 대구시의 폭염 피해 지원 조례 개정을 촉구하는 토론회를 연대 이어 일부 단체에선 BTV 보도를 접한 후 쪽방 주민들을 위한 후원 물품 기부에 나섰습니다. 우성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구 쪽방 장담소 앞에 쌓인 각종 생활용품들. 길어진 폭염과 줄어든 후원으로 쪽방 주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BTV 대구 뉴스 보도에 대구 신성 로터리 클럽과 배달라이더 협회 대구지회가 쪽방 상담소에 1,4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기증했습니다. 이 물품들은 사회복지 공동 모금을 통해 기부된 후원 물품과 함께 대구 지역 쪽방 주민 600여 명에게 전달됩니다. 들어오는 그런 물품들도 조금 부족한 것 같고 각계에서 관심을 좀 보태서 쪽방에 계신 분들이나 어려운 계층에 계신 분들이 또 더위나 이런 취약한 환경 하에서 빨리 탈출할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힘을 보탤 수 있도록 각계의 관심을 좀 부탁드립니다. 배달라이더 협회와 신성 로터리 클럽 회원들은 쪽방 상담소 봉사자들과 함께 쪽방 주민들을 찾아 이들의 열악한 생활 환경을 직접 목격한 후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갖고 지원키로 했습니다. 현장에 와보니까 그 방송에서 봤던 것보다 너무 좁은 공간이고 열악한 환경인 걸 보면서 좀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정말 이렇게 힘들게 그 추석을 나시고 또 이제 겨울도 올 텐데 그리고 또 이렇게 좋은 방송으로서 정말 이제 이렇게 우리 이웃이 이렇게 힘든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걸 너무 감사하고요. 다가로 한가위 전에 이러한 부분을 저희가 이제 직접 현장에서 이렇게 보면서 이제 느꼈던 부분이 너무 많고 이렇게 소외된 계층에서 저희가 한 번 더 도움 손길이 갈 수 있는 부분이어서 오늘은 너무 뜻깊고 이러한 부분에서 후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이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기후 위기가 취약 계층인 쪽방 주민들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후원은 줄고 있습니다. 대구 쪽방 상담소에 따르면 지난해 쪽방 주민에 대한 폭염 대응 지원 규모는 냉수와 냉방용품 등 1억 7,73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1억 2,600만 원으로 5천만 원 줄었습니다. 에어컨을 후원받아 설치한 지원 건수도 지난해 96대에서 올해는 15대에 불과합니다. 경기가 어려울수록 소외된 이웃의 삶을 먼저 살피는 따뜻한 공동체 만들기. BTV 대구방송이 함께합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오늘도 BTV 대구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소식은 BTV 채널 구독하시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